첫 번째 드로잉. 추가 시간은 4분. 이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. 자체 교차 주고요. 그리고 네. 해외파와 국내파가 함께하는 마지막 게임 매치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. 자, 이번 A매치는 최종 엔트리를 거의 확정 지을 수 있는 네. 이제 그런 평가는 두번이었는데 오늘도 응가히 좀 보이네요. 네. 멘트 감독은 그동안 써왔던 멤버들을 유지를 하면서 26명까지 조금 엔트리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플랜 A를 크게 바꾸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수들이 얼마큼 컨디션이나 폼을 유지하느냐 중요할 것 같고요. 하지만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손준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의 자기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손준호 선수의 앞으로의 좀 더 활용법은 우리에게 고민해볼 만합니다. 네. 해외파와 함께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끝내.